한번 봐요. 이제 나와봐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는 요 뒤쪽에 있는 거죠. 예, 이쪽에 있는 거. 하늘 같은 배경이죠, 그죠? 배경.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나? 이리가 내가 동영상 올렸잖아. 이리가 아, 저번에도 안 돼가 있던데 왜 안 되는데? 동영상 그 녹화 버튼을 눌러야 되죠. 촬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거 그럼 봐야지. 어떤 걸 눌러야 되는데? 아까 빨간 거. 어, 빨간 자국 나와요. 아 시골에서 왔나? 저 새 어찌 그 새부터? 그래 빨간 걸 눌러야 당일 녹화가 되지. 아니 내가 아까 빨간 걸 눌렸다니까. 근데 왜 녹화가 안 돼요? 아 몰라 그래요. 저번에 그게 안 눌렀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저번에도 다시 보려고 본 게 안 돼가 있어. 아 참. 그게 들어가야 그게. 나와야 지금 녹화가. 아 녹화되는 거야? 응. 너 너무 똑똑한 게 같아 너. 누가? 혜경 쌤 맞지 혜경. 아 녹화. 이쪽에 사용해야 돼. 녹화도 못 하고. 우와 그래갖고 지금 힘을 그래. 웃기지 마세요, 뭐. 발언이 좀 그래서 초반에는. 그저 소빈이 왜 저렇게 보여 나시? 한 점씩 가요. 까시도.
뒤에 있는 배경부터 어느 미 번지기에서 어느하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진하고 안 똑같아도 돼요. 똑같이 그리려고 안 해도 돼. 어쨌든 번져지는 게 자연스럽게만 나타나면. 여기는 흘러내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존에 이거 했던 거하고 요 지금 위에 여기 했던 거하고 배경 했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 방식은 맞아요. 같이 동일하게 번지게 하는 방식은. 이거는 미친 붓보다 더 심하네. 와. 확실하게 미쳤네. 와, 이거는 너무 불규칙적이다, 그죠? 와. 이 어두움을 약간씩 이렇게 더 포인트를 좀 주면, 이제 진하게 더 주게 되면, 햇빛이 여기 들어오는 것처럼 딱 보여요, 이게. 예, 빛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이 정도로 하고 칠하고 풀어지고 끊어지고 풀어지고 되면 이런 부분에 아이고 전화 통화해야 된다. 녹화 잠깐 꺼야 되겠다. 할 때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말할 때만 말을 안 하면 돼요. 네. 어, 그런 거야? 네. 근데 사실 당연 우리는 안 들리지 그러면? 3인셈만 들립니다. 안 돼. 눌렀어요. 나중에 이거 찍어서 보면 되지 뭐. 뭘 또 찍어요. 네, 다 찍는다. 아,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마음속에 찍지. 아, 무슨 연습? 아니, 동영상 찍는 연습. 진짜 시골에서 왔네. 창원도 시골이라 가더만은. 쌤은 더 시골이네. 쌤은 더 시골이네. 창원에서 왔다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가볍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배경 초벌이라 보면 돼요. 여기 위에 이제 딱 끊어지는 장면이 생기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소나무 그죠? 역광으로 받아 있는 이 소나무 이걸 되게 어둡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배경하고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해줘요, 그죠? 뒤에 이렇게 빛이 역광이 이렇게 후광이 오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어요. 명도 대비가 일어나야. 뒤에서 빛이 와서 그 앞을 저렇게 하니까 그건 막 이야기 했잖아요. 예. 예. 역광이 오면 예. 물, 그 물체가 있으면 저기 진해진다고 예. 반대로 명도 대비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그리고 여기도 소나무고 뒤에 오는데 소나무 솔잎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예. 내려오는데 더 진한 게 있어요. 이게 더 진한 거 이제 이런데 위에 역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나무라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흰 것들이 좀 있어야 아 이거는 솔잎과 솔잎 사이에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쭉 닦으면 안 되고, 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지가 내려오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끊어졌다가, 이렇게. 진짜 못 끊어져? 응? 진짜 못 치고 되네. 그 이렇게 가지를 중간중간에 끊으면서 이렇게. 나무에서 좀 어두운 곳 이렇게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바디가 있는 쪽 있잖아요. 꺾이고 그런 부분들을 옹이 있는데도 이렇게 조금 진하게 넣어줘도 돼. 이게 맨 앞에 있는 나무예요. 네,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소나무. 네,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간 거 있어야 돼, 중간 거. 중간 거는 약간 보라색 쪽으로, 청보라에 가깝게 타서. 여기 뒤에는 없지만. 나무로 그림 넣는 거예요. 미묘하게 양을 보고 진하다.
이렇게. 자. 조금 멀리 있는 거, 그죠? 멀리 있는 나무. 요거 좀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겹쳐지면 더 차이가 많이 나 보이니까, 있는데도 미묘하게 이렇게. 오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나무. 그럼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더 멀리 있고 세 개가 나타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사이에 원래 소나무가 좀 발색이잖아요. 붉은 발색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컬러가 약간 신경줄대. 색이 너무 모노톤으로 흑백처럼 보이니까 어디다 넣냐면 이런 데다가. 갈색을 약간씩. 예. 화면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죠? 지금 카메라 안에서는 이게 보여요, 색깔이. 시커멓게 보일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이런 데도 이렇게 그럼 비어 있는데, 그죠? 예, 양념 치듯이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컬러가, 그죠? 색깔이 풍부해 보여요? 네. 물체색에서 물체적으로. 여기서도 이 반대편 소나무에서도 이렇게 소나무가 역광을 받으면서 솔잎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소나무도 이렇게 어둠이 요런 것, 요 중간에 있는 소나무처럼 숲도 저 뒤에 있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가지도 이렇게 나오고 뒤에 있는 거, 그죠? 멀리 있는 거. 네. 그다음 좀 가까이 있는 거, 그죠? 가까이 있는 건 좀 진해져야 되니까 또. 이것도 솔잎과 솔잎 사이에 가지 같은 게 이렇게 장가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에, 그죠? 여기는 지푸라기가 말라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좀 어두운 갈색으로 다시 위에 터치를 해서 좀 어두운 갈색. 가지가 막 복잡하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뭐 불규칙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선긋듯이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묵은 것도 터치 넣어주고.
여기도 소나무가 하나 쭉 있네, 그죠? 여기도 큰 소나무. 가늘어야 되니까 가늘게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물을 많이 타서 다 희미하게 예. 저 멀리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여기 앞쪽에 또 거. 여기에 시선이 많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올수록 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약하게. 좀 세미하게 그냥 이렇게 그려 나가면 돼요. 아, 그럼 세미 이어서 유난하게 일이 나가야 됩니까? 그래 여기 집중이 되니까. 집중이 되고. 예, 여기가 이제 시선을 주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약하게. 아. 사진에는 여기 선명, 선명, 선명. 예. 뭐 지금 여기가 가까우니까 더 선명하겠죠, 그죠? 예. 이럴 때는 오늘 약하게. 예. 그래서 이쪽을 그러면 조금 더 약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가까이는 남은데. 약하게 들어가고. 약하게 들어가고 여기를 시선을 줬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더 희미하게 멀리 보내고 다 약하게 하면 오히려 여기 가까이 있는 곳을 선명하게 하고 이렇게 갈수록 희미하게 해야죠. 반대로.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붓이 너무 많다. 안 쓰는 붓이 더 많은 것 같아. 하늘에다 부었어야 돼. 붓은 다양하게 써도 돼.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색을 시선이 저쪽에 딱 가네. 솔잎도 있잖아요. 솔잎. 그럼 이렇게 초록색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솔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솔잎이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강약이 조절되면서 예, 어디를 더 집중해 줘야 될지 예, 주제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 집중은 여기다 여기 포인트가 앞에